장애인신행위원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배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45회기 뉴욕 교육을 세워주시고 오늘 정직 1차 임신행위원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는 우리 사도신과 고백합니다.
우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는 진사만의 주자가 안에서 자신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고비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차천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고 후에 김주열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 부유에 오신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주님, 또한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맞이하는 성탄에 이제 또한 새로운 2019년을 바라보며 뉴욕의 형제 자매들이 또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고자 함께 연합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하나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름받은 저희들의 사명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뉴욕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 땅에 이루고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세우시고 이제 출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정순원 목사님과 우리 양민성 목사님, 또 그 외의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버지 그 무게를 견디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아버지 알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늘 부족함과 연약함 뿐이오니 주님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아버지 새로운 회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회장님과 또 부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뉴욕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더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와 또 회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12에서 9장입니다.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대표 읽겠습니다. 다 첫째 말고 대독하겠습니다.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토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쌀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지난해 교육 신경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용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협은 법궤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에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위해 성목사님이 하시고 교회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자 분위기 앞장서는 싸우지 않으시고 평화하고 성탄에서 저도 성탄 기분을 내려고 성탄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요사이는 그 성탄을 자꾸 이렇게 희석되는 기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성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세우셔서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원 목사님은 제가 15년 전에 교회에 일할 때 저와 함께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정 목사님은 바다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안기면 이렇게 풍부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계시고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늘 신고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의장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밝은 햇살이 밝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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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에서 선교사에게로 일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면 큰 열림을 받겠지요. 저는 믿기로는 이 삭막한 미국 바다에서 목회하시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열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8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 보았지만 제로에서 개척했죠. 아주 어렵게 했어요. 그때 4살 가운데 우리 아들이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보면 장가 가서 애를 부르지 않았지만 아빠 왜 사람들이 안 와? 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비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리고 부르크린 아담 얘기가 하나님의 오데스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을 사랑합니다. 예. 무척 사랑하고 애기고 걱정합니다. 제가 뉴욕에서만 살았잖아요. 40년을 살았는데 뉴욕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설교를 하라고 해서 할까 말까 하셨는데 우리 조혈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 몸보다는 하나님의 괴, 법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보호사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 뉴욕의 우리 한인사회는 정화되어질 것이고 교회도 칭찬받아서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 협조 안 했던 교회들도 아, 교회들이 뭔가 좀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뭐 더 해봐 그랬는데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믿겠습니까? 내가 좀 협조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교포 설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런 말이 아마 교회들도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봉사와 기관들이 모든 기관들이 모든 언론사들이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조그만 몫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할 때에 우리는 서로 단결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악의 권세는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뉴욕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지만 아, 뭐 저도 대만 두 번씩이나 싸워봤어요. 그래서 잠 밤잠도 못 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냥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며 너에게 안겨주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역시 헤아림을 되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속에 있는 길을 내려가지 말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참 쉬운 얘기 같지만 입으로 하긴 쉽지만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늘 이런 비판에 앞서게 되고 뭔가 정죄가 앞서게 돼서 거기는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저희 아버님도 하시는 말씀을 했지만 상황 판단은 조망하고 그 처리는 덕스럽게 하라. 그 말씀을 늘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지 말고 조망해라. 그러나 그 처리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 말을 하면서 덕스럽게 처리하라.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삭개오를 촬영하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왕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사표를 너무 감격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토색한 길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아유,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사배나 갚겠대. 내 인생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3개월은 그동안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옛날에 물질주의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용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들여서 치자고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우치게 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에 대해서라도 가슴을 품으며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유, 병주고 약주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 감정적인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병주고 약주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참고 또 참고 은행 중에 사람의 마음을 구해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돌아오죠. 너 잘못해서 기적해가지고 돌아온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 더블로 더 문제를 삼지.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 이민사회 하면 소름받고 살잖아요. 제가 이제 뉴저지 이사 갔습니다. 이사가 있어가지고 2년 동안 되는데 티켓을 나 두 개, 우리 집 사람 두 개 받았어요. 별것도 아닌데. 늦어진 팔팔에 이제 한국 사람이 시장에 있어요. 근데 좀 나아지겠지. 은연 중에 핍박받고 차별받고 인종차별받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서 다니면서 왜 우리끼리는 좀 잘 지내잖아. 우리끼리 우리 동네가 좀 살기 좋고 우애가 있고 좀 편하고 말이야. 뭔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 꼭 지적하고 비판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지. 우리 교포사회가 좀 평안하고 포근해지고 좀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고. 아멘. 뭐 저쪽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살면서 경험하고 나온 이 아,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 비판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그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며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비판하냐? 내가 그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너희가 남을 중히 여기면 남도 너희를 중하게 여길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멸류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갈 텐데 두려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 여러분 다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큰 은혜의 상급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경험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이하에 보면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법궤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법궤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는요 백향목으로 만든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는요 아무 쓸모없는 이용가치 없는 가구 만드는 재료인 아카시아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는요 쓸모없고 가시가 있고 굵고 또 뭐 돌출분도 많아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칼로 깎고 또 다듬고 불로 다듬어서 연하게 만들어서 피고 다듬고 다듬어서 쓸모있는 나무로 만들어 법궤의 재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히고 양쪽에 금을 입혀서 테두리에 금을 치고 양쪽에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법궤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게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궤로 그것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지요. 저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망했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여러분과 우리들 하나님은 닦고 닮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제자들 무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음을 세상 만방국국에 내미셨다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하는 데 감사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를 덮는 뚜껑 속죄소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감싸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만나시고 속죄소에 내리시며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그의 속죄의 말을 받으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안치하시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그들의 중심에 법궤가 있었으며 열두 지파가 있는 그 가장 가운데 중간에 법궤를 놓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전진해 나갔으며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를 건넬 때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법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법궤를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모시며 따라가는 백성들은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단지 전쟁 승리를 위해서 이용했다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이용할 때에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됐으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들은 아주 처참한 지경에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간 다음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법궤를 되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제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굳게 믿고 길과 진리와 성령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법궤의 내용물의 내용이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서기 들겠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어떤 인간에게 선전 도구로 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님께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늘 뭐 목회하면서 늘 설교를 하고 살았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말씀 한번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행동하는 행동하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일을 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사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팠었겠지요. 광야에서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늘 만나고 그 아침마다 만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 오기 전에는 두 배를 걷어서 충분히 그날도 먹을 수 있는 엑스트라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만나를 나는 그 항아리가 벗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를 내기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교역도 44년 지난 45회이지요. 하나님의 교역도 매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역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왔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역 회기가 회기마다 풀어감에 오는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심을 믿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파가 있었죠.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해서 불평불만하며 반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불순종하고 불평불만과 반역과 거역 가운데서 아론과 모세는 도저히 한계를 할 수가 없는 지혜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기 위해서 그 막대기 위에 그 지파의 리더의 이름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놓게 하시지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 법궤가 아는 지파들이 11개의 지파에는 아무 없는 아름 막대기였지만 아론의 지파에 하나에 싹시 나고 술이 나고 열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아론을 인정하시며 모세를 인정하시며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며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교육은 400여 교회의 리더입니다. 400의 모든 교회와 교포들이 이 교역에 하는 모든 리더십과
모든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따라오며 순종하며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우리 교포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 교회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대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하신 말입니다. 간절하고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일사분란하게 간절하고 나갈 때에 이 교포사회가 정화되어지고 바로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교회도 칭찬받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며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모든 교포사회와 언론사와 모든 봉사기관과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기적과 새로워진 이 교포사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뉴욕에 있는 교포들 뿐만 아니라 한민족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교회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는 법궤의 내용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교회들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고 받아서 성도합니다. 나도 잘 못합니다. 용서하시는 마음을 드시고 진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교회를 되길 바라고 제가 혹 실수한 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괜히 뭐 김목사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십니다. 실수하면 용서하시고 좋은 것만 은혜로운 것만 기억하셔서 우리 교포사회가 은퇴하고 백수요 백수 남은 건 시간밖에 없죠. 은퇴하시기 전에 하시는 거 열심히 하셔서 후회 없는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들 가시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나무들 단독을 쓰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신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우리 교회에 앞장서게 하시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목사님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과 우리 두고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 국민을 위하여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진역별로 우리 최현준 목사님, 오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어 서기 대신 이창정 목사님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주의 요청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12월 2018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아버지 없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치, 군사,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미국감을 주님 기억하시고 미국의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이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2018년도 이 성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대뉴욕 교육과 우리 이사의 목사의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진정으로 우리를 주께서 지키신 것 믿습니다. 예, 우리 역사를 충분히
제 45회기 교육 표본은 성결하는 삶, Sanctified Life,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45회기가 교회 임시실험회를 맡으신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증거회장 김영식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며 순서를 맡으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장소 제공하신 뉴욕 초대교회 당회와 김승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임시 실험 의원님들과 언론기관에서 오신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2019년에 1월 7일에 신년 간에 맞춰 3차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의 장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또 45회기 교협 신년 감사예배하고 간의만찬은 2019년 1월 14일 저녁 7시에 대동연회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후원과 광고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회비가 미납된 교회가 있네요. 교협 사무실에 꼭 납부해 주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는 단체 사진 바로 이어지고 오찬 식사가 있는데요. 기자 간담회는 거송식당에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승희 목사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의해 또 교회의 협의에 의해 목사를 위해